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까지 출애굽 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출애굽 역사하면 빠질 수 없는 이곳. 마라 그리고 모세의 샘. 그 전에 성지가 좋다에서 최초로 공개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박사님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그리고 팬데믹 여파로 굳게 닫혀버린 모세의 샘. 성지가 좋다는 과연 마라, 모세의 샘을 볼 수 있었을지. 은혜뿐이었던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은혜롭게도 이제 홍해감 마라 인근에 있는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고 호텔에서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 소비해서 결국 올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는 이제 다 자가용으로 오는 곳이라 이 2, 3km 떨어진 이 마라 모세샘까지 가는 교통편이 정말 없어서 뭐 택시를 불러도 한 10시는 넘어야 온다 하다가 거의 1시간 이상을 하다 보니까 마침내 호텔 숙소 매니저가 그냥 자기 일꾼인데 조금 줘주고 그냥 가라. 아, 그래서 결국은 일하던 이 직원의 이 차에 도움을 받고 마라로 갑니다. 모세 해변이라고 하는 데 세워진 숙소인데 큰 길로 나가는 데만도 4km입니다. 이 빠져나가려고 차도 없고 택시도 안 오고 결국은 여기 이러는 직원이 한 시간 기다리는 게 안타까운지 자기가 됐다죠. 자,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지에 첫 번째로 도착했던 마라를 찾아갑니다. 네, 네, 긴 여정이죠.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계속해서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마라, 또 엘림, 돕가, 르비딤, 그다음에 시내 산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여정이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막 계속해서 이 휴양지로 리조트를 짓고 있는 곳. 아마 나중에는 성지 순례길에 아마 이곳에도 우리 순례팀이 묵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을 통해서 계속 수경지를 따라 우리는 마침내 마라를 향해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라에 이 여러 이제 모세와 관련된 곳이 있는데 특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모세가 이용했다가는 온천이 있다 그래요. 온천? 야, 이거 저도 이제 여러 온천 얘기는 들었지만 모세의 온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아마 이 방송사상 처음으로 이 모세의 샘 옆에 있는 모세의 온천을 가는데 예, 과연 온천의 온도는 얼마나 되고 온천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으로 가는데 바로 요 탕이 이 따뜻한 온천물이라고 됩니다. 이 강한 철분도 있는 거 보니까 예, 온천은 예, 좋은 것 같고 물을 만져보라고 예, 뜨끈뜨끈합니다. 오, 좋네. 세상에 이 물이 이 출애굽 때가 아닌 그 이전에 모세가 이 살인을 하고 그렇죠. 미디안으로 도망가 숨었을 때 모세가 있었던 거. 그래서 네, 하나 현지인들이 모세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또 기도에도 모세의 스파 온천으로 핫스프링 어브 모세 유황이 강하진 않지만 있어요. 네. 아, 여기에 좀 한번 얼마나 고단한 여정인데 막 들어가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네. 마라라는 네. 지역에 이제 곧 가겠지만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차가운 물이 솟아나서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고 하는 물 처음에 써서 못 마셨죠. 그래서 마라 네. 또 요곳은 이 가까이 1, 2km 내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곳까지 이제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아마 순례 하시는 분들이 가기는 어렵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는 찾을 수가 있고
손님이 왔다고 마당을 쓰는데 이게 정유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오아시스가에 자라는 종려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줄이요. 이게 워낙 커서 한 번만 쓱 해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렇죠. 이 지붕을 초막 덮는 수카 수콧이 바로 이거를 얹은 지붕 말하는데 이게 또 빗자루가 되네요. 저는 저 이스라엘에서 수도사님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만 해도 이 정도면 뭐 이 넓은 마당을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금세 오. 청소를 할 수 있고 또 이 빗자루 자국만 있어도 이 깨끗함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야 마당 청소 너무... 빗자루로는 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네. 따라갈 게 없네요. 야, 이 종려나무 가지가 훌륭한 빗자루. 아마 모세 광야에서 청소는 이거예요. 자, 뭐 이렇게 다양한 광야의 삶을 체험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또 이렇게 얹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낮에는 태양을 가리는 아 주인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길래 가봤더니 오 소금이에요. 소금. 오 세상에. 아 소금방. 아. 슬리. 그 이 수혜주의 홍해가가 이게 소금물이니까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서 염전해서 이렇게 이제 몇 가마를 사다가. 이 소금방이 또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마라에 온천이 있다는데 그냥 갈 수 없어. 온천 하면 또 우리 성지가 좋다. 오케이, 체인지. 사실 온천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 소금방을 보니까 뭐 몸이 천근 만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네 소금방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온천도 그냥 온천 만든 게 아니고 베두인 아저씨들이 소금방을 만들었어요. 소금방. 예, 아주 뜻하지 않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잠시 피로를 풀 수 있잖아요. 한 시간을 싸? 예, 뭐 한 시간이라는데 저는 한 시간 갈 길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저 삽에 포수 좀 보세요. 예, 차렷하라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접 삽으로 이게 소금이 차가워요. 그러면서 이때 안 게 뭐냐면 아 소금이 무겁습니다. 이게 몸을 덮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홍해에서 빼낸 소금이라는 거. 예. 확실하게 홍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금 찜질방인가? 한국을 치면? 네. 그 옛날 모세도 하지 못했던 소금 찜질방을 누리고 있는 근데 성재가 좋다. 소금이 이 마사지 이 누르는 지압 효과가 있네. 아, 좀 무거워. 네, 아주 좋다고. 이렇게까지 덮었는데 이거 보시죠. 이 소금이 무거워서 몸 전체를 압박해줘요. 근데 이때 졸음이 와요. 아늑하고 평안하고.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홍해의 소금으로 뒤덮인 소금을 지고 힘을 주라고 하니까 이게 딱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지압 마사지의 느낌이 있고 막 잠이 네. 오나 그래요. 어제 마음 같아서 푹 한번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이 소금 무게가 대단합니다. 이게 네. 지금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네, 그래서 이제 흔들어서 밀어봐 한번. 그러니까 이 소금 무게가 참 조금인데도 대단하구나.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30분이 넘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첫 수경했던
이 마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가 온천, 모세의 온천으로 가요. 네, 옆에 이제 우리 옛섬교회 김관훈 목사님이 이 보디가드를 해주셔서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지에서 잔뼈가 굵은 성지맨. 나는 이 모세의 온천 그러길래 이렇게 시설까지 되어 있는지를 몰랐고, 이게 보통 마라에 오시게 되면은 저 길가 근처에 있는 모세의 샘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한 1km, 2km 정도 안쪽 이 바닷가 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솟아나는 고대로부터 온천이 있었어요. 이 온천을 모세의 온천이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모세가 이 온천 곁에 있으면서 피신을 했었다라는 전승의 장소. 단체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제 체험 속에 성지 출애굽 여정을 따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 몇 명 정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한번 오마 약속을 했고요. 네. 마라 광야 시내산에서 최고의 온천을 지금 하나님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아멘. 네. 자, 아주 푹 한 20분 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께서 하셨던 전장에서 이렇게 피로를 풉니다. 자, 아주 잘 돼 있어요. 따로 샤워 시설도 되어 있고, 이 샤워 시설의 샤워물도 또 온천물이고요. 또 지금 이 주인이 이 몇 사람 정도 묵을 수 있는 또 이 게스트하우스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이 물도 역시, 시내반도 마라야 이렇게 좋은 아주 소박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많이 하는 성도님들 있으면 저와 함께 한 대여섯 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또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서 여기 숙소래요. 다음에 여기서 자려고요. 여기서 자려고. 예스, 굿.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에서 잡은 선물을 또 이영란 PD에게. 네. 땡큐. 뭐야 이거? 오, 꿀고등 같아요. 아마 또 홍해가에서. 네, 이거 기념. 지금 잘 조개 그냥 소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초막을 발견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머물렀던 이 초막이 이런 건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광야 곳곳에서 이렇게 초막을 세워 놓은 걸 보면, 네.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광야의 삶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 이렇게 안쪽에 돼 있죠. 불 피운 흔적 보니까 이제 밤에 추우면 불 피우고 이렇게 밤엔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려 나무 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예. 또 이걸로 이제 마당도 쓸고. 야,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은, 예, 이게 이제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현장을 와봐야 문화를 압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도 이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나가기도 하고 마당과 지붕과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출애굽을 추억을 하면서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 나갑니다. 네, 이런 곳에서도 한 번쯤 잠을 자보면 어떨까. 뭐 자보는 게 아니라 자야지요. 광야에서는 이만한 또 숙소가 있지 않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의 샘, 이 성지 순례 때에 반드시 우리가 정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게 코로나라고 막았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옆에 인근에 이 가게에서 차도 마시고 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인근에 많은 사람들 도움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마라 이후에 이제 엘림, 이 가란달이라고 하는 엘림을 가는 또 차편을 알아보며 여러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예, 계속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림 가란달은 어떻게 가고, 또 돕가 세라벨 엘카뎀은 어떻게 가고, 또 르디듬은 어떻게 가고 하면서 또 이제,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 이게 포기해야 되나 하면서 일단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저 경찰입니다. 경찰을 막 설득하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고 들어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되면 좀 이르긴 한데 방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모기를 네. 해놔야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네. 일단 뭐 늘 이 답사 중에는 아침 저녁이고요. 또 점심은 정말 제대로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미리 이 빵에 조금 먹어주는 게 이제 이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다니는 꿀이고. 예, 아 예. 이건 현지 베두인들의 치즈. 간단해요 이렇게. 네. 나해도 일불도 안 되고. 네, 저는 늘 먹는 거는 잘 먹어요. 모든 답사 때의 꿀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으면 이제 생강하고 계피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보온통에 넣어서 마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생존의 방법이죠. 어, 맛있었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경찰님들의 관리자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마라의 샘을 갑니다. 그도 이해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일체 이제 모든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나선 지 3일 만에 도착한 바로 이 마라. 네. 아윤 무사. 얼마나 그리운 현장입니까?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많은 분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지 3400년이 지난 지금도 네. 이곳에 이렇게 모세의 샘을 볼 수 네. 이 인근에 여러 개의 아직도 이렇게 샘이 솟아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다 물을 떠다 먹기 때문에 이용은 안 하지만 때로는 이제 오염 저 지저분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마라의 샘을 오늘날 지나면서 출애굽을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살고 있는 베두인들 그리고 이제 이곳 그 빨리 좀 정상화가 되어서 순례객들도 많이 좀 오고 마라라가는 이 지역은 이 전체가 여러 곳에서 그렇죠. 샘이 솟아나는 네. 곳이고요. 거기 와서도 하나, 둘, 뭐 여러 그렇죠. 한 네다섯 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만났을 반가운 샘 네. 바로 이 마라에.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네. 큰 안쪽에 있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이 물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지의 베두인들도 여전히 이 물을 그렇죠. 허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일부는 이제 많이 지금 오염이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 놀면서 이제 쓰레기를 버려서 오염돼 있지만 어쨌든 한때는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은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예, 근원이죠. 자, 잠깐 이제 베두인 예, 이거 얼마나 오, 그리운 현장입니까? 베두인 이 마라의 베두인들이 알라바스타 베두인들의 여러 액세서리 그리고 네, 뭐 지나면서 하나 사는 거 추억할 수 있는 기념품이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폴리스카 잠깐 오래? 이렇게 하고 그래요. 많은 가게들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아직 굉장히 큰 타격을 전 성지에 입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대 이 1800년대 소부터도 이 이집트 인근에 외교관이 유럽에서 파견을 하면 가장 1순위로 오는 것이 이 마라. 그래서 이 마라에서 기념사진을 인증샷을 남기는 게 굉장히 꼭 필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오래된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가 이미
1800년대 때에도 외교관들이 찍은 사진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보시죠. 중동에 이 파견된 외교관들 사이에서 그렇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마라이고요. 또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중동의 외교관으로 파견된 것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곳이죠. 네. 정말 수많은 굉장히 오래된 에셀나무가 한 곳. 예. 에셀나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역사적인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마라의 에셀나무. 그러면서 이 아윤 무사, 이 모세의 샘이 바로 이 성경의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우물만큼이나 오래된 이 에셀나무 이 자체가 그렇죠. 이곳이 역사적이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첫 번째 네. 만났던 장소가 바로 마라.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단물로 만들어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어요. 이렇게 성지가 좋다는 코로나 2년여 기간의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성경의 현장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드디어 마라의 현장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 끝나고 다시 성지순례가 재개가 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의 그 현장을 밟으면서 확신도 얻고 이 은혜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